우리가 모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세 가지가 바로 중국어, 스페인어, 영어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리가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. 앞으로 세계 여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상황인데 우리가 언어학에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웠을 때 그거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. 그게 바로 어릴 때이거든요. 그래서 물론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더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다면 짬짬이 그 세 가지 언어를 조금 더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. 지금 노력하면 나중에 배로 노력해야 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금나나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어 유사성처럼 이 스페인어하고 또 영어 유사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렇게 발음만 들으면 굉장히 많이 이질적인데 영어를 잘하는 활이 입장에서는 스페인어 습득도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. 잠재력이 있으니 스페인어에 좀 공부에 투자를 하시면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고요. 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사실은 읽기이거든요. 저는 이제 군부대를 미군부대 생활을 했었어요. 그때 저희 후참 중에 한 명이 그 뭐 한국어 배울끼리 묘연했던 거죠.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소설책, 한국말로 된 소설책 그렇게 읽었답니다. 그랬더니 언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단점은 말을 소설처럼 하는, 좀 이상, 말을 알아는 듣겠는데 좀 말이 이상한데 뭐 이런 건 좀 있지만 정말 절실하게 공부했던 방법이 읽기였다는 거.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럼 선생님 저기 화리 같은 경우에는 다국어를 어느 그냥 상당한 수준까지 다국어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중국어, 영어, 스페인어 세 개 정도만 심화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저도 그런 언어적인 욕구가 되게 많았고 특히 다양한 언어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많긴 했지만 너무 다양한 언어를 가짓수를 늘리기보다는 모국어와 외국어 하나 정도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언어 습득이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라서 잘 되는 건 물론 맞지만 또 어렸을 때 키워야 되는 게 사고 능력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사고하는 거는 반드시 모국어로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. 아무리 많은 외국어를 할 줄 안다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,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엔 단 하나의 모국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아까 상식책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 고전을 많이 읽거나 인문학 책을 많이 읽거나 신문 기사나 아니면 시사 잡지 같은 글을 많이 읽어서 한국어나 영어로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지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.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대학교로 올라가면 누가 영어로 된 원서를 잘 읽고 비판적인 토론까지도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원어민처럼이 아니라 원어민 지식인처럼 외국어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.